아, 엘리도 참 매력적인 곳이네요. 느낌 좋은데요, 오늘? 아니, 오늘 보니까 해도 떴고 파도가 그냥 없네. 그러니까 어제보다 날씨가 좋잖아요, 지금. 좋으니까 오늘은 할 수 있겠지? 형, 할 수 있겠지가 아니고 해야 돼요. 나 여기 진짜 스쿠버 이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약간 저쪽에는 약간 조금 날씨가... 아, 형. 퇴퇴퇴 형.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 가보자. 가서 확인해보고. 아우, 설레. 하자. 오늘은 하자. 자, 오늘 실패하면은 어제 이제 3도 올라갔고 네. 딱히 할 게 없거든요, 여기서. 오늘은 바닷속 들어가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예. See you again. Yeah, yes. See you again. Finish, right? Yeah, today. 웃고 계신다. 오, 분위기 좋아. 오늘은 설마. Today. Possible. Hey. Possible. Cancel again. 진짜? Cancel again. What? 아, 또 산 타러 가야 되나요? 어떡해. No. Today weather is sunny. Yeah, weather is good, but we can't. 안 되는 거야? 어떡하냐. 아, 아. 아니, 언니 되게 오늘 보기에 날씨가 갑자기 짐이 너무 무거워. 나 이거 어제 볼 때는 하나도 안 무거워. 나 짐이 너무 무거워. 아니, 누가 봐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이런 날에도 취소가 되네. Yeah. Okay, thanks. Thank you. See you next time. 아, 뭐. 아, 어떡하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전화는? 아. 어? 아니 지금 와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스쿠버 투어 취소 여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아 오전 7시면은 그 해양경비대에 연락을 하면은 알려줘요. 오늘 스쿠버 다이빙이 아, 가능한지 가능하죠. 안 한지. 제가 오늘 또 실패 아쉬움을 잊기 위해서 예. 제가 이제 와일드데이라고 해서 아, 와일드데이 뭡니까? 예. 보시죠. 예. 네. 내가 준비한 액티비티 하는 것들 다양한 부분들 준비해 놨으니까 푸에르토 프린세사에 가는 도중에 좀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오늘 너무 실망하지 말고 혼자 있고 싶으니까요. 아니 일단 가서 내가 준비한 걸 즐기다 보면 아마 오늘의 이건 다 잊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잔잔해. Let's go. 가죠 형. 아 진짜 하고 싶었는데. 죄송한데 그 크랩먹으로 10시간 왕복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된 거죠. 아! 또 ATV라고 있어. ATV? 응. 지금 흙탕물이 아주 반복이 되겠네. 아,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죠, 와, 이거죠. 재밌겠다. 아빠, 나한테 뒤적어 주세요. 그래요? 오, 그래요. 아우, 얘들 너무 귀엽냐. 너무 귀여워. 오늘은 아주 네. 그동안의 아쉬움을 다 떨칠 수 있는 대단한 걸 합니다. 자, 여길 봐봐. 널 위해 준비했어. 봐요, 저 봐요. 저 지금 웅장한 거 봐요, 쟤. ATV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원래 또 약간 그런 건 속도감 즐기잖아. 아, 완전 좋아하죠. 어. 비가 오면 진흙탕이 막 얼굴에 막 튀고 온몸에. 머드태기 하는 거야. 머드태기 하는 거야. 그리고 아직 그 경비를 많이 안 썼네요. 이제 시작이죠. 스쿠버를 안 해서. 나 화났다. 고! 자, 김다현의 아, 와일드데이입니다. 그렇죠, 와일드데이. 그렇죠. 와일드하게. 야, 김다현. 대박이다, 형! 어, 짱이다, 이거! 와, 너무, 어후! 이야!
빠졌다. 어? 아이고야. 아, 아이고. 자, 벌렸을 때는 잠깐 수진으로 갔다가 이렇게 넘어가게! 하고! 어, 빠져 나왔어요. 아, 호주에서 바로. 오, 예, 예. 와, 대박. 우후. 좋다, 이거 좋다. 우리가 갔을 때가 스콜이 한번 싹 내리고 다음이었었거든요.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훨씬 더 재밌었대. 아니, 물이 얼마나 센지 카메라가 다 넘어져. 아. 속이 후련하다. 아, 좋았어. 오, 야, 멋있다, 멋있다. 저거 뭐 멋있다, 멋있다. 저거 뭐 짰으면 진짜 속상한 게 지금 진짜 속상할 뻔했어요. 스트레스가 확 날라왔네. 멋있어. 와. 아니, 밑에 대박이다, 그 물속을 가를 때 이 느낌. 물이 막 옆에서 팍 퍼져나갔을 때 이 느낌. 형, 말이 뭐 필요했어요, 형. 우리 발만 봐도 형 지금. 형, 이거. 어? 야, 어디에 빠져가지고 온 사람이지, 지금. 아, 근데 진짜 와일드의 끝판왕이다. 그치? 너무 재밌지. 이 대자연 안에서 진짜. 재밌지, 재밌지. 좋다, 이거 좋다. 우리가 저걸 못하고 왔잖아. 미안해. 아, 어, 지혜야, 관심 많아요? 와, 완전. 좋아요? 아, 완전 좋아요. 이게 몇 살부터 탈 수 있나요? 우리 지하도 탈 수 있나요? 8살부터 탔어요. 이게 13세? 네, 13세부터.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대요. 넓은 열대 우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잖아요. 어, 우리밖에 지금 없는데. 아, 근데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 근데 안 든다. 여기 진짜 공기도 좋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열대 우림 안에 이런 ATV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 자체는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 어, 정말 이건 자연이 준 선물이지. 나 사실 아까 가다가 한번 웅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한번 멈췄거든. 봤어요, 형 뒤에서. 어, 형이 앞에 있으니까 속도가 안 나, 기본적으로. 아, 근데 진짜 재밌다, 형. 재밌지? 응.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또 마지막 코스까지 한번 계속 한번 돌아보다가 어, 이거보다 완전 액티브한 걸 내가 완전 준비했으니까 기대하게. Let's go! 땅에서 즐겼으면 네. 산을 위로 올라가야죠. 하늘로 올라가요? 야, 김다현의 와인즈. 이야, 와인즈. 여기서 경비가 전화왔구나. 아, 여기네요. 아, 근데 경비를 써서라도 하고 싶다. 그렇죠. 가슴을 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여기 왜 온 거예요, 형?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경비행기를 타고서 한번 이 하늘에서 활랑원 한번 쫙 보는 어때? 근데 경비행기 타봤어요? 나 오늘 처음 타봐. 그냥 봤어. 그냥 잡은 거구나. 아니 사실 타보고 싶었어. 나는 참고로 한 두 번 타봤는데. 어, 어때? 아, 일단 타봐요. 일단 뭐 형이 잡은 거니까. 야, 왠지 뭐 어디 끌려가는 느낌인데? 연수 씨, 요, 경비행기 요 투어 있는 거 아셨어요? 이거? 어, 저 몰랐어요. 아, 이거 어떡해. 그 너무... 이동 수단으로만 알고 있었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는 정보에 따라서 이게 여행이 달라져요, 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탈 곳인데 여기 그냥 우리가 내렸던 국제공항 거기에서 그냥 경비행기를 타는 거네요. 그게 포인트야. 공항 안에 우리가 경비행기 탈 수 있다는 게 아주 여기 포인트지. 근데 우리가 탈 비행기가 뭐냐면 어, 저기 보이죠? 조그만 거 저거. 저기.
진짜 좋아.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지금 너무 멋있다. 사실 너무 떨리거든. 사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날씨 자체가 약간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바람도 많이 불고 큰일 났네. 이거 봐 바람 불잖아. 괜찮아? 이 정도 바람 갖고 뭐 이 정도 놀래요? Nice meet you. Rodrigo. Nice. 30 minutes around the world, and we can go roller coaster. Mm. If you want, this one. Okay. I want to fly. 형 이 정도만 해도 형. Everything covers will fall. 아 그다음에 요 우리 멀미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형이 잡은 거잖아요. 형이 긴장을 하고 그래. 형 뭐 그냥 잡은 거예요? 이거 붙일 생각을 못했네. 그래도 되네. 갔다. 너무 떨고 있는데 내가 떨고 있는 건지 비행기가 떨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떨리는데 어쩌면 진짜 재밌겠다. 진짜 타고 싶다. 이 비행기는 몇 명까지 탑승이 가능하죠? 6인승이에요. 6인승? 네, 6명까지 탑승 가능. 그러니까 나랑 조종사 문세윤? 제외하고 5명. 그렇죠. 그렇죠? 네. 총 6명. 저랑 세윤이랑 민경이 타면 민상 씨가 못 타네요. 계산이 그래요. 네 명은 같이 탈 수 없네. 넷은 못 가네. 한 명이 운전을 해든가. 갑니다. 출발했어요. 출발합니다. 올라간다. 주원아. 이거 뭐야? 형 아직 뛰지도 않았어요. 와, 바다 다 보여. 와, 저 바다 봐, 바다. 와, 색깔 봐. 와, 형, 저게 해골아인데. 왼쪽에 해골섬. 오, 해골이다. 네, 해골섬이래. 해골이네. 형, 진짜 뱀 같다. 스네이크 아일랜드래. 섬이 되게 많대. 조그마한 섬들이 진짜 많아. 엘리도 우리 갔었대. 엘리도 우리 갔었대. 야, 진짜 하늘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인다. 360도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뭔가 화려하고 막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아늑하면서 포근한 느낌? 멋있다. 그래, 진짜 경치는 하늘에서 봐야 돼. 오 마이. 오 마이 갓. I can go roller coaster. It is a B1. Okay. I want to fly. Yeah.
오케이. 오케이. 아, 내려가기가 싫다. 한 바퀴 더 돌았으면 좋겠다. 아, 형 덕분에 하늘에서 구경 잘했어요. 어땠어? 아, 나는 예전에 탔던 것보다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 네. 나는 예전에 안 타봤는데 오늘 타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 아, 되게 좋아하던데. 아,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뭐 저도 타니까 많은 분도 무사하게 다 타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멀미 약은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아, 형 근데.